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훤하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자, 오늘의 게스트는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스페셜 오브 스페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면 긴가민가 하실 수 있지만 이분이 입을 여는 순간 바로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핫하신 분인데, 그럼 제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온의 빌런이자 다중인격을 컨텐츠화 시킨 우리 조충현 씨입니다. 야, 마롱아. 예. 난 3대 측정 좋아하면 안 되지? 난 3대 측정 좋아하면 안 돼? 으씨, 세상 참 왜 나한테 다 칠할지. 그래, 그래! 반갑습니다! KBS 30개 공채 개그맨 조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일단 저희가 3대 운동을 이제 진행할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인격과 이런 자아가 굉장히 좀 많으신 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바로바로 바꿀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 우리 또 토크원이 빌런이자. 그렇죠. 이동을 해볼까요? 네, 다중자를 가지신 우리 조충현 씨와 함께 3대 운동 바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벤치 시작하기 전에 기선제압이라 하죠. 아. 대부분 이거 드신 분들이 3대가 잘 나왔어요. 오. 아, 그럼 팔 괜찮으세요? 저 빼야죠. 아, 예. 반갑습니다. 이경영입니다. 아, 뭐 멜리라 별거 아닙니다. 바로 진행시켜. 안 다치게.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천천히, 천천히. 자, 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 야, 대가리 가. 야, 사람 부러워서 너 새끼 내 성격 아직 모르나 보네. 여기까지! 아, 야, 일단 성공하셨어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바로 벤치를 들어갈 건데. 좋습니다. 근데 벤치 약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준비 운동을 좀 해도 될까요? 아, 준비 운동이요? 그렇죠. 아, 좋죠. 어떤 준비 운동? 근데 준비 운동은 또 이제 그 약수터 아줌마. 야, 안 말리냐? 야, 다 까졌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네. 정말로 거의 역대급으로 텐션이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벤치프레스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칠 것인지 목표를 좀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짬타수 아닌가? 아, 짬타수. 날라리님은 이기겠습니다. 아, 일단 여성분 이기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0 정도만 잡고 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랑 조충현 구도가 난 새끼. 대가리 박아. 어서! 한 30kg로 할까 40kg로 할까요? 아, 40kg로? 예. 괜찮아요? 40kg 진행시켜. 알겠습니다. 벤치프레스 1자 시도 들어가겠습니다. 40kg입니다. 더 아래, 더 아래, 더 아래. 그렇지, 그렇지. 편하게, 편하게 더 되세요. 오케이. 할 수 있어! 야! 할 수 있어! 아, 지금 40kg 어떠세요? 체감도. 아, 충분합니다. 아, 그럼 바로 네. 50kg 할게요. 좋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있습니다. 자, 해봅시다. 아, 참. 하이. 야, 지금 이거 지금 오케이. 하이. 안녕하세요. 한숙규입니다. 와! 와, 너무 쉽다. 아니, 이거 네. 저희가 40kg로 잘못 시작했다. 이거 바로 60kg 갈게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내 눈자 안에! 내 눈자 안에! 하면 장가!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야야, 다시, 야 빼라, 다시 빼라. 한 번, 다시 한 번. 누가 나 죽이라고 시켰네. 야, 우리 어쩌자. 오케이. 내 못 뜬다. 내 못 뜬다. 아유, 어쩐다. 자, 저희가 60kg는 실패했지만, 아, 55kg는 뭐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 보겠는데, 아, 이번엔 또 누구세요? 아, 저 골목시장 촬영하는데. 굉장히 뭐 진행을 잘하시네. 아유, 이건 알겠습니다. 그럼 백종원 씨로 한번 50kg, 5kg 한번 해볼게요. 네, 맞아, 가볼게요. 네. 업. 쭉. 쭉. 조마씨, 조마씨 빨리 와봐요. 조마씨 내려오면 안 돼요 이거. 조마씨. 아니,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안해요, 안 돼요. 아, 조, 이거. 이지 마면. 딱. 조마씨 내려와요. 조마씨. 아. 자, 그럼 어쩔 수 없죠. 조충현 씨의 원활함은. 50kg 확정입니다. 아. 저희 이제 두 번째 운동 데드리프트를 진행할 건데
어, 이번에는 누구세요? 아, 따이 띠밥 브라더의 모델이네. 그거네. 어디 파견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네. 네. 데드리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km 먼저 진행할 건데 네. 1차 기록입니다. 40km. 자, 업. 누구 와이 뭐지 이 새끼야? 누구 와? 어, 누구 와이 뭐지 이 새끼야? 40km 쏴과! 쏴과! 자 이제 50km입니다. 50km 자 할게요. 일단 이것만 하시면 반은 온 거기 때문에 알았어요. 자 준비되셨죠? 자 2차 시도 50km입니다. 자 업! 와 와 누구 와이 뭐지 이 새끼야? 들어와! 누구 와이 새끼야! 야 50km까지 성공! 말왕님 와, 제 몸속에 대들을 들기 위한 근육들이 7개가 박혀주신 벤치할 때 힘쓴 자리입니다. 3주 근육이 총 2개지요. 제가 이걸 못 든다고 하셨는데 전 분명 들 수 있습니다. 자, 55kg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들 수 있을지 난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다. 말이다. 어. 5kg만 더 가볼까요? 화이팅! 빠빠라 해봐라!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데드리프트 60kg까지 왔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어떤 선생님이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솔규입니다. 와, 한솔규 씨! 사람은 일수의 PT처럼을 잘 만나야 돼. 오늘 한 새끼 PT 잘못 만나서 팔 다 부서지는 거야 이 새끼들아. 와 진짜 똑같다. 자 한 새끼 씨 60kg 데드리프트 도전입니다. 하나 둘 상체만 그렇지. 이야! 으아! 이긴 내 구역이야.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이 새끼들아. 당장 꺼져. 60kg 성공하셨는데 네. 이제 이미 권한으로 레프리 스탑 해서 데드리프트는 60kg 성공입니다. 아! 이 그거지요? 그 어깨 들쳐매고 앉았다가 엉덩이 힘 빡주기 운동. 그 조충현 씨 스쿼트 40kg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업! 이야! 쉽다 쉬워. 자 일단은 목표 150kg 성공! 성공!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우릉 집에 갈 생각밖에 없어. 나가지. 야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저 그때 기생충에 넣는 그 집사 아줌마인데요. 와 저 똑같다. 다름이 아니고요. 운동하러 왔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50kg 가볼게요. 50kg. 아니 집에 리스펙! 와 좋아요 좋아요. 점점 무게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 무게를 감당하실 분 계십니까? 너 지금 무게 올리잖아. 그러면 예약된 매일 하나가 날아갈 거야. 어? 야 봉골레 벤치 하나. 와 지린다. 잠깐 55kg 할게요. 55kg. 자 여기 봉골레. 야, 업! 아니, 업! 자, 미세, 업! 자, 그냥 밀어요. 진짜 밀어야 돼요. 업!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실패! 자, 아쉽게 55kg 실패함으로써 우리 조충현 씨의 스쿼트는 50kg입니다. 마랑과 조충현 채널은 구독이 먼저다. 사랑해요. 자 그러면 우리 조충현 씨 벤치프레스 50kg 그리고 데드리프트 60kg 마지막 스쿼트 50kg에서 160kg 성공! 야, 그 뭐니? 그게 저 거의 서울대학교 3대 측정학과 이런 거. 사실 너무 즐거웠고 네. 네, 형님도 네, 굉장히 저를 또 잘 케어해 주셔가지고 정말 좋았던 하루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재미가 없잖아! 이런 재미가 없잖아! 진짜 개그맨인 게 돈이라도 모아야 돼! 진짜 개그맨인 게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게 웃기려고 하시는 게 정말로 이게 진짜 정신이 보여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구독자분들과 또 시청자분들이 다 느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조충현 씨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시고 지금 뭐 상황이 저희가 코로나를 같이 극복하고 있지만 네. 같이 운동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건강한 체력과 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조충현!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로바. 로바.